오늘은 시장에 갔더니 아기가 되게 좋고 큰 게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만화초는 중 한 마리를 사왔는데요. 달아보니까 2kg가 넘더라고요. 너무 많아서요. 일부분은 아기 탕 끓이려고 빼놨고요. 아기 1.2kg만 사용해서 아구찜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. 아기는요, 다 먹는 거 아시죠? 이빨만 빼고 다 먹는 거예요. 이건 조금 크게 썰어져서 살 같은데 가난백일까봐 여기 한번 썰어줄게요. 너무 큰 거는 이렇게 칼집 내주시면 돼요. 소금은 살살살 좀 뿌릴게요. 그래야 간이 조금 배기거든요. 아기는 물을 넣고 끓이시면 안 돼요. 콩나물에서도 물이 나오고 아기에서도 물이 나와서 물을 넣으시면 물이 너무 많아져서 맛이 없어요. 나중에 물을 보충하더라도 아기 끓일 때는 물을 넣지 마세요. 이렇게 끓으면 중불로 줄일게요. 이렇게 끓은 지 5분 정도 되면요. 콩나물은 대가리와 뿌리를 다듬어 주세요. 이렇게 콩나물 넣어주시면 돼요. 콩나물 넣고 5분간 센 불에 끓일게요. 콩나물 넣고 이렇게 덮어주셔야 해요. 보세요. 국물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. 이래서 물을 넣고 끓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이 국물을 다 써야 맛있어요. 이 국물이 맛있는 거거든요. 다 됐네요. 불 끄고 야채 썰 동안 식힐게요. 크기는 6cm 정도 잘라주시면 돼요. 청양고추는 데코로 쓰려고 넣는 거예요. 굳이 안 넣으셔도 돼요. 아기 끓인 국물은 따로 담아놨어요. 콩나물은 식었으면 이제 건져낼게요. 이거는 아기 끓인 국물이에요. 이렇게 깨끗이 안 건져내셔도 돼요. 콩나물을 건져내는 이유는요. 콩나물하고 같이 넣어서 하면 생선이 간이 덜 배기거든요. 그래서 1차로 생선이 간 좀 배기라고 이거 양념 한번 입히려고 하거든요. 아구가 살이 탱글탱글하고 하나도 안 흐트러지죠? 이게 왜 그러냐면요. 이게 냉동이에요. 아기는 생물로 하시면 다 흐트러져 버려요, 살이요. 그래서 아기는 언제든지 찜용은 냉동으로 하시는 게 이렇게 살도 안 흐트러지고요. 맛있어요. 살짝 양념을 묻혀줄 거예요. 이렇게 하면 간이 좀 배기거든요. 양념이 들어가 있으니까 누르니까요. 불 끄고 콩나물이랑 채소 넣어주세요. 남은 양념 이제 마저 넣을게요. 육수 남은 거 헹궈 넣을게요. 저희는 아기 끓인 국물을 총 250ml 넣었어요. 국물이 부족하시면 물을 섞어서 250ml 맞춰 넣어주세요. 다 됐네요. 이제 불 끄고 참기름이랑 후추랑 통깨 넣을게요. 초추는 살짝만 넣을게요. 다 됐네요. 한번 먹어볼게요.
너무 맛있어요. 콩나물이 아삭아삭 씹히면서요. 향긋한 미나리 향이 아기살이 쫄깃쫄깃하게 씹히면서 정말 맛있네요. 구정에 느끼한 음식 많이 먹잖아요. 그러니 매콤한 아구찜에서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. 밥반찬도 좋지만 이게 술안주에도 진짜 좋은 거 아시죠? 요거는 지금 4인분 기준으로 했는데요. 2인분 하실 분은 반만 하시면 돼요. 양념도 반, 야채도 반, 아기도 반 그렇게 딱 반으로 하시면 딱 이 맛이 나니까 그렇게 만들어 드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부탁드릴게요.